스타일을 쓰고 팀월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동갑이래요. 아 진짜?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저렇게까지 사실 젊어 보이기는 힘들거든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다른 거 혹시 알아요? 천연적으로 평생 그냥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복구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 미국 대선에 좀 관심 있으세요? 많이는 모르고 그냥 뭐 트럼프랑 해리스랑 경합하고 있다는 거 정도? 맞아요. 저도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어제 유튜브에 뭐가 떴길래 갔는데 대통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고 부통령 후보가 팀 월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동갑이래요. 아 진짜? 네 몰랐죠. 카말라 해리스가 한 50대 이 정도처럼 보이고 팀 월즈가 한 70대? 그게 좀 할아버지처럼 보이던데? 근데 둘 다 64년생 동갑이래요. 근데 팀 월즈가 일단 백발이니까 좀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거 감안해도 나이차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좀 더 피부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그 안무를 봐서 모르겠는데 둘이 성별이 다르기도 하고 개인차도 있겠죠. 근데 일단 보면 둘이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다른 거 혹시 알아요? 아니요 몰랐어요. 달라요. 해리스 후보가 보면은 피부색이 짙잖아요. 네. 이분이 미국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 인종인 여성이어서 또 약간 이제 주목을 받는 것도 있고 이분 어머니는 인도계고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 흑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피부색이 짙은데 그럼 피부색이 짙을수록 덜 늙어 보이는 거예요? 오 맞아요. 이거를 진짜 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저 진짜 이거보다 깜짝 놀랐는데 해리스 후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오프라 윈프리가 지지연설 하러 나왔었더라고요. 네. 오프라 윈프리 알죠? 네 알아요. 그분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6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나도 보다가 너무 젊어 보여서 몇 살이지 하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54년생이에요 그러면은 만 71세 에? 대박이죠?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해리스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렇더라고 나이가. 근데 이분은 피부색이 더 짙은 분이죠 또. 네. 해리스보다도 백인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사람들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저렇게까지 사실 젊어 보이기는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 근데 또 백인들은 우리보다 노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엠마 왓슨 알죠? 알아요. 그 네.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네. 네. 그분은 이제 90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분 좀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면 물론 예쁘긴 하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는 90년생의 외모보다는 주름도 좀 깊고 많고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느 순간? 그리고 또 그 카메론 디아즈 그분이 올해 만 나이 51세인데 이분도 물론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분이지만 우리나라 51세 정도 나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주름도 깊고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죠. 피부가 나이 드는 속도가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피부색이 가장 밝은 백인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유색 인종에 비해서 노화 속도가 한 10에서 20년 정도가 빠르대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논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피부가 노화가 되면 없던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각 나라 사람들이 언제 피부 주름이 생기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면 피부 노화 속도를 알 수 있겠죠. 한 연구에서 봤을 때 프랑스 여성들이랑 이제 중국 여성들이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주름이 언제 생기는지. 그랬더니 프랑스 여자들이 중국 여자들보다 주름이 한 15년 정도 빨리 생겼대요. 15년?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늙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뭐 백인과 흑인을 이제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주름이 언제 생기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봤을 때 백인은 한 30대 초반 정도면 좀 눈에 띄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흑인들은 한 50세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비슷한 주름이 생기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꽤 나는 거죠. 10년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유전적으로 어떤 뭐 타고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일단 모를 땐 대충 유전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는 멜라닌 때문이에요. 피부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색인종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가 훨씬 진하고 양도 많아요. 한여름에 까만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면 반팔티가 가려진 부위는 살이 안 타고 반팔티가 없는 부위는 살이 타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유색인종들은 얇은 옷 한 겹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은 이 피부의 멜라닌들이 천연적으로 평생 그냥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말랐지만
구체적으로 좀 보면 흑인의 피부에는 백인에 비해서 멜라닌이 한 두 배 정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SPF 수치 있잖아요. 우리 선크림 이제 자외선 비를 얼마나 잘 차단하냐를 보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 SPF 수치로 따져보면 흑인들은 13.4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발라도 그냥 내 피부에 13.4 바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흑인들 피부 보면은 피부색 까만 거 말고도 뭔가 좀 더 탄력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보면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구릿빛 피부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뭔가 좀 탄탄해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효리 씨나 뭐 효린 씨나 뭐 서련 씨 피부색에 따라서 피부 구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백인에 비해서 유색 인종들의 피부가 더 두껍고 치밀해요. 정확히 말하면 진피인데 유색인종 진피가 더 두껍고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돼지 껍데기를 생각을 해보면 얇고 흐물흐물한 껍데기랑 두껍고 탄탄한 껍데기랑 생각해보면 뭐가 더 주름이 덜 생기겠어요? 두껍고 단단한 거? 그렇죠. 그래서 두껍고 단단한 피부를 가진 유색인종들이 주름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피부가 까맣을수록 좀 더 유리한 거네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피부가 두꺼워서 이제 주름이 덜 생기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좀 피부가 두껍고 하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처짐은 심해요. 유색인종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뭐 멜라닌이 많고 좀 잘 생성이 되는 피부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햇빛을 받았을 때 색소 침착도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뽀얗고 하얀 피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치. 확실히 좀 피부색이 힐수록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게 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그 사람의 20대 때보다는 50대 때 아무래도 뭐 기미, 잡티, 검버섯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서 뭐 어릴 때는 깨끗했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 뭔가 좀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좀 제거를 해주면 내가 예전 피부로 보이기 때문에 더 젊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피부색이 밝으면 좀 뭔가 맑아 보이고 환해 보이는 건 있죠. 근데 저는 무조건 하얀 거보다는 좀 피부 톤이 고른 게 젊어 보이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타고난 피부색이나 피부 두께나 탄력 뭐 이런 거는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피부 노화를 좀 막을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요? 있죠. 피부 노화 속도가 뭐 단순히 그냥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같은 인종이더라도 이것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 DNA 복구 능력.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DNA가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 속에 자외선 때문에 DNA가 손상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 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나 활성산소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DNA의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DNA의 손상이 계속 쌓이면 몸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노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손상된 DNA를 다시 복구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DNA 복구 능력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간이 그걸 되게 잘 분해해서 다음날 완전 멀쩡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숙취로 막 엄청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DNA 복구 능력도 사람마다 달라서 DNA 복구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노화가 더 늦게 진행이 돼요. 근데 유전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NA 복구 능력이라는 게 운동을 한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노력에 따라서 DNA의 복구 능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가리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잘 먹는 거. 항산화 음식 이런 거를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선식품들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좀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겨 드시고 두 번째는 잘 자야 돼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런 DNA를 복구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가리기. 뭘 가려야 될까요? 햇빛. 그쵸. 자외선. 우리 피부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DNA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된다. 아까 우리 흑인들이 SPF 13.4 정도를 그냥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SPF가 한 3에서 4 정도 된대요. 물론 백인보다는 낮지만 이제 흑인에 비해서는 천연적으로 자외선에 대해서 보호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DNA 복구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뭐 레티놀, 그다음 비타민 C, 비타민 E 뭐 이렇게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을 발라주면 이제 피부 노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좀 꾸준히 실천을 하면 뭐 인종에 관계없이 피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DNA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 편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안 했던 게 이제 레티놀 같은데 지금 띄워드린 영상을 클릭하시면 뭐 레티놀을 발랐을 때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나한테는 어떤 제품이 좋을지 이런 거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